아, 저기 물리고 물리고 저쪽이 약간 정전처럼 저쪽 스위치로 무슨 좀 몰라. 25시간 실패 재시작. 아 진짜? 병건이가 책임지고 마무리하자. 들어왔나요? 들어왔죠?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방송 켜졌죠? 방송 켜졌나요? 나 있어요. 형님들? 실패라네. 아 다행이다. 아 까비. 아니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가 차단기가 이렇게 톡하고 저래. 아침이 됐는데 이걸 왜 안 바꿔놨습니까? 뭘요? 자 다시. 아 이걸 실패하네. 저 진짜 층창이 안 올라가다. 실패했네. 저는 배도라지 탈퇴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된다며. 어. 이 차에 와서 먹어. 에어컨 틀어야 될 거야. 이 먹을게. 여기다. 아 고기가 튼실하게 들어있네. 집사님 그거 줘보세요. 응? 27도로 돼 있어. 23도. 바람 세게 하나 올려주세요. 아 나는 옥냥이가 28도로 올리는 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 저희 집은 29도로 틀어. 왜요? 아 그럼 뭐하러 틀어? 틀지 마세요. 29도보다 낮은데 기온이. 아니, 평상 온도가 근데... 29도잖아요. 에? 아니 29도보다 낮은데 29도로 틀어는 거. 그럴 거면 냉방을 틀지 말고 제습을. 제습이나 뭐 송풍 이런 거 틀어야지. 제습이나 송풍. 보통 밖에 날씨가 29도, 39도면 덥다고 하지 않나요? 아, 밤에 그 정도 안 돼요. 30도 넘어가면 덥기 시작하죠. 히터를 사시죠? 에어컨을 29도를 맞추는 것보다 저는 어저께 자면서 오늘 자면서 냉동냉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추웠어요? 추웠어요. 왜 이렇게 쌩쌩 틉니까? 아 너무 전 너무 더웠어요. 감사합니다. 나 더웠어. 나 이제 빙큐브 온 줄 알았어. 태음이 태양이 뭐 그런 건가? 어. 종수 씨는 아예 안 잤어요? 아니야 한 30분 잤어요. 고생했어. 중간중간 교대가 있었나? 예. 제가 이어받고 영태형이 두탕 뛰고. 영태형이 두탕 뛰고? 전 당직 썼으니까 다음에 한번 기본 빼주세요. 다음에 평생 빼드릴게요. 왜냐하면 없을 거예요. 후회하고 있나요? 아니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다음에 없다고 확신해요? 아니 근데 이거를 잘 나눠서 하면은 안 빡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처음부터 다 같이 달려서 빡센 거지. 이거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10명 넘었잖아요. 아니 9명 정도 됐잖아요. 분명히 교대로 왔다 갔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도 교대로 안 왔어요. 너무 떼거리 토크로 갔죠? 전원 공격 전원 수비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리뉴식으로. 그래서 나는 토탈 중간에 좀 자면 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쉽사리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명이 안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거지. 토탈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교대식으로 좀 그 이상한 건 다른 걸로 갔죠. 패스하는 패스 방송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상 250시간 방송이야? 네 사실상 그렇죠. 이게 코너를 나눠서 맡겨야 돼. 게스트로 들어오고 그래야지. 그렇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를 안 했잖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좋은 경험이야. 이거는 하더라도 TV 편성표처럼 편성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아 그것도 있으면 좋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누구랑 누가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의 단점이 있어. 릴레이 할 건 만약 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심심해. 그러면은 자유롭게 들어오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MT를 진짜로 가서 그 펜션 같은 거 독채 있잖아요. 독채 막 2층 집 그런 거를 렌트를 해요. 그리고 1층 2층 야외에 세대를 설치를 해요. 세대. 그거를 센박에 문의합니다. 지원이 가능한지. 아 얘기하지 마. 그 후 세계를 스쿼드 그 모드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하되 뭐 할지 편성표는 그 전에 회의를 꼭 가져야 된다. 그 말 많이 들처럼하고 서유리 씨 막 방 세 개 돌아다니고 말 만드는 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네. 맞네? 그냥 한 말이 그거네? 스쿼드 모드면 이렇게 막 CCTV처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래 그 후보가 이렇게 있고 고르면은 바로 또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각 방마다 단방, 단방 네. 있고 네. 노는 방 있고 밖에서 뭐 하는 방, 설거지 하는 방 맞아요. 네. 아, 그 차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네. 어 하실 거예요? 펜션 놀러 가는 거. 다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음에 펜션으로. 다음이 있다면. 있다면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주시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추천을. 네. 경험자로서 이제. 그러면 별로 안 힘들어? 진짜 놀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여기가 좀 아무래도 좀 아홉 명의 인원을 수용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사실 아홉 명이 나올 줄 몰랐죠. 응? 아홉 명이 나올 줄 몰랐죠. 그렇죠. 저는 내내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이거를 초대하면서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자신이? 그런 확률을 자꾸 기대봤어요. 그냥 근거 없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어쩜 그렇게 쉬지 않고 말을 합니까? 네? 아니 그 중간에 쉬어도 되잖아요. 응. 그거 왜 안 쉬어져요? 내가 아까 간다 그랬잖아요. 그 아침에. 아니 어저께 오침 한 번만 재워줬어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잠들지 않았을 텐데. 맞아 오침 있었어야 돼. 응? 아득바득 그거 당군이 문제야. 김우중이 맞네. 의중이네. 아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크를 멈춘 게 10시간 떠들고 나서 멈췄어. 남은 시간 보니까 12시간 남았어. 정신 차리고 보니 13시간 떠들고 있었어. 근데 의중이가 이 어린 게 나한테도 오늘 아침에 개인톡이 왔어. 어제 자기가 너무 저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저한테도 왔어. 아, 저한테도 왔어. 자, 저한테는 안 왔을 것 같아요. 나한테 안 왔는데. 안 왔어요? 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개인톡이 아니라 개인톡이 아니라 전체톡 아닌가요? 전 개인톡도 왔어요. 전 개인톡도 왔어요. 아, 개인톡이 왔어요? 뭐죠? 왜냐하면은 나도 안 왔는데. 이 두 분이 단체톡도 왔는데. 주요 그 샌드백이었다. 저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지. 전 왔다야 한 표. 같이 때리질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안 온 것 같은데. 공범이었는데. 그래도 했다. 김우중 씨는 야밤에 새벽에 러브레터 쓰느라 잠 못 잤겠네요. 왔죠? 예. 왔어? 이거는 공식방. 없네. 없지. 왜 나한테는 안 보냈지? 자기가 저 프리디를 한 사람한테만 보낸 거. 의아하네요. 뭘 와요? 넌 네가 보내야죠. 저 너네 우리 헤어지고 나면 나한테 보내요. 갑복이는 있나 봐봐요. 저 폰이 고장나서 안 켜집니다. 아, 어 주호민 작가님이 채팅방에 오셨다고 합니다. 오셨어요. 아, 네. 아 등원 시키고 오셨나 봐. 오세요, 이름 형님. 오시면 되잖아요. 오빠 방그릇 하고 가세요. 김우중이 문제야. 이거 고기가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커? 집에 언제 가냐? 가기 싫다 집에.
보통은 정반대 경지. 와. 의준이가 있었다면 좀 편했을 텐데. 아니 뭐 가는 거 똑같지. 어차피 뭐. 아, 아침 또 오늘 방송 합니까? 라디오 끝나고 안 저, 하죠? 저는 라디오 하고 안 하죠. 해야지. 저 여기서 방송 오늘 하고 가도 됩니까? 아, 하고 가는구나. 하고 가셔도 됩니다. 잠깐만. 나 오늘 끝나고 있나? 라디오 끝나고? 없어요. 라디오 끝난 밤 아니에요? 아 다음 주인가? 백펄침뚠. 이게 뭐예요? 백펄침뚠이 뭐야? 배성재 아나운서님하고 남인춘 아나운서님하고 축구? 또 사인 아, 사인 그 게임하는 그 아. 날이 또 있습니다. 아. 다음 주인가? 자꾸 본의 아니게 끝날 때쯤에 다음 거 그 광고라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배성재님도 배시네. 누가 또 배신데요? 배도라지. 배도라지. 아, 그러네요. 예리. 미스터 옥 같은 관찰력이 이게 그 관찰력 훈련이 쌓이면은 훌륭한 인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단지 그거 하나요? 아, 공통점은 그거 하나요? 아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배성재님은 없어? 배성재님은 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형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 뭐야? 그건 공통점이 아니잖아. 갑자기 생각이 들어. 어, 공통점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직방 형님이랑 나이 같으시죠? 아, 아 진짜요? 78 몰라요. 동갑이세요? 최악의 세대라고. 근데 그게 댓글 올라가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많으세요가 동안이시네. 그만해요 아침부터. 아니 정신이 없어서 딜을 잘 못하는구만. 아침이 약점이야. 아침을 노려야 돼 정수야. 아 근데 너가 노려야 돼. 제가요? 어, 너가 딜을 할 수 있는 찬스야. 나 점점 마비 풀린다. 조금만 버텨. 오기 전에 빨리 처단해. 조금만 버텨. 복근까지 개방하지 마시고. 아침 독생성 안 됐어. 휴면 상태. 남기지 말고 다 먹을 거죠? 아 진짜 목소리 좀 돌아오는 것 같다 형. 병관이. 병관이. 어. 총이 돌아온다. 이거는 다시 한번 한 다음 주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초대를 드릴게요. 예? 예? 챌린지 실패기 때문에 한 시간 전을 앞두고 꺼졌잖아요 방송이.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콘센트 이슈. 콘센트 이슈 때문에. 콘센트 이슈 때문에 일단 초대는 주세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다 오셔야 네, 됩니다. 이따금씩 근데 아까 약속을 했어요. 저는 한번 빼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른 분들끼리. 아니 유닛 체제로 가죠. 아 오렌지 캐러멜 작전. 네. 아홉 명, 열 명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 안에. 그게 전에 운영하던 배도라지 정정 회원 그 체제예요. 제가 말했던 삼두정. 동의합니다. 네. 정정 회원 부활합니까? 근데 정정 회원이 누군 겁니까? 지금 안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누가 있겠죠 뭐. 정정현 서로 자기는 안 들어가 있다고 발뺌을 하시는데 마피아인가요? 현실 마피아인가요? 전 거기 카톡방에 일단 초기하지 않습니다. 정정현 일단 오늘 실패예요? 오늘은 실패! 아 아쉽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심창민님이 채워주시고 나중에 따로 나를 잡아서 하셔야 된다는 실패, 거 이미 실패했으니까 갈게요? 아니죠. 이건 성의 문제예요. 이 뒤는 그럼 실패는 실패인데 저는 세모라도 만들고 싶으면 저는 매우 성의를 다했어요. 나 종수 씨는 진짜 오늘 그 우리 그 조직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 맞아요 다 뻗어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홀로 아. 견뎌냈던 어떤 장이 떡 같은 분이기 때문에 당직사관 어?
뭔 떡이요? 장이떡. 아니 떡이 아니고 장비떡.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이떡.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떡이라고 들어서 무슨 떡인가. 지금 가셔도 출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근치 근무치침 같은 거죠 이게? 미치겠다. 지금 갔는데 안 해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출석 처리를 해드리니까 좀 피곤하시면 먼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30분 남기고 굳이 갈 필요가 근데 있나? 잘 보세요. 30분 남았는데 고정 과제가 30분 넘어서 안 깨지는 건데 어차피 저게 지나도 우리 실패예요. 아,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근데 개인적인 도전 과제가 있는데 나 김종수 이거 해냈다. 30분. 제가요? 네. 다 같이 마지막에 소감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롤링페이퍼 하나요? 롤링페이퍼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전인데 롤링페이퍼 뭐. 하나씩 딱 가져가면 너무 좋고 사실 엔티는 롤링페이퍼 하러 가는 거죠. 맞죠. 맞죠. 동수야 네. 아까 공격하라고 그랬잖아. 너 몰랐어. 아 동수 네, 동수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근데 너무 피곤하시면 지금 좀 주무세요 뒤에서. 응? 집에서 좀 뒤에서 주무세요. 아니요 집에 와서 자고요. 그래요? 그럼 빨리 출발하세요. 종수가 딱 기분 좋은 상태예요. 진짜 한 그릇 뚝딱 했거든요. 종수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 어, 왜냐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위험해. 어, 위험. 왜? 위험해야 되니까. 어, 10분간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 눈 보니까. 아니 운전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운전은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가야죠. 아쉽다 근데 난. 뭐가요? 형과 마지막을 같이. 그럼 저 시간도 빨리 감기로 하죠. 동물에서 팔 때도 좀 이렇게 돌리기 하잖아요. 아니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뭐 그렇게 된 거 뭐 좀 돌리죠.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네. 어차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몰라요. 돌릴 수 있어? 저거 이거 뭐 딱딱 누르는데 저거 뭐 빠르게 돌리기 감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은 못해. 근데 뭐 그거를 따로 준비를 했다면 방금 나갔을 때 한 20분 뺐습니까? 딱인데 오류가 났다. 사람이 보고 있을 때 방송 꺼졌을 때. 감사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약간 갑자기 사이다가 먹고 싶었는데 컵이 없잖아요. 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앉아 계세요. 컵 저기 보통 밥그릇에 사이다 뭐 좀 물을 마십니다. 남자답다. 잠깐만요. 밥알 한두 개가 섞이면 더 맛있어. 국물이랑 섞이겠네. 더 맛있어.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매운 사이다. 아니요. 유명해요. 형 하게 놔두세요. 스파이시 사이다. 형 맛있어. 신경 쓰지 마. 할 거면 여기다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어중간하게 할 거면 여기다든가 하지 말고. 아닙니다. 하세요. 하세요. 예,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앞에 깍두기 차라리 그쪽. 형 부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컵을 갖다 드리라는 얘기였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스터 컵을 좀 갖다 드리세요. 아니요, 주지 마세요. 아 주지 마세요. 저 얘기했어요. 안 돼요. 아니 제가 먹으려고요. 예. 그럼 오는 길에 제 것도 하나 그냥. 미스터 다섯 개. 롤링 페이퍼 하고 만약 폐회식. 아 폐회식을 안 할 수는 없. 네 원래는 개회식도 하려고 했는데 어중간하게 시작해가지고 좀 그 못했어요.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나네. 펌프? 워터 펌프? 이게 물을 바로 내리는 게 올려야 돼서 펌프로 해야 돼. 구멍을 못 내니까. 커피 드실 분은 시원한 거 이거 있으면. 커피를 먹어야 돼. 운전해야 돼. 갑보기가 운전 멀리 해야 돼. 아 그러네. 큰일 났어. 내비가 안 돼요. 왜? 폰이 고장 나서 안 켰어. 왜 고장 나는데? 그걸 모르겠어. 아, 그냥 갑자기 배터리가 충전이 나간 거 아니고? 폰했네 폰. 충전이 아예 안 돼. 폰이 폰했어. 무선 어제까지 되다가 올려놔도. 네, 어제까지 되다가 여기 오기 전엔 됐는데. 사이다 드실 거예요? 여기 딱 들어오니까 충전이 안 되더라고. 저 무선 충전기까지 가져왔거든요. 저기 올려도 안 돼. 잘 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먹을래. 어떻게 가지? 그냥 네. 감으로. 형 커피 드실 거예요? 갑보기님 운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내비게이션 전화는 전화를 전화는 모르겠고 아 근데 부모님 세대 때는 내비 없이 막 지도책으로 네, 지도책도 없잖아요. 근데 저 뭐 지방까지 가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뽑아가요 저걸 A4 용지로 구글 지도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대충 어느 때쯤 가서 써가면 될 거죠 여기서 아 그래서 아까 지도 보여달라고 했구나 네, 지도 보여달라고 어떻게 되나 옛날에는 다 위 안에 들고 갔어요. 어려워 요즘은. 아니 난 지금 굉장히 그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갑보기님이 인터넷을 못 한다는 거.
굉장히 어, 심적으로 기댈 데가 손이, 없다는 손이 거거든요. 손이 슬슬 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조치해 주세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청청맨님 핸드폰을 빌려주세요. 예비폰 있죠? 저도 예비폰.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이에요. 아니 휴대폰이 이번 달에 딱 24개월 약정 끝나는 달이거든요. 예. 딱이네요. 딱 되니까 고장나더라고. 아.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을 잘 만들어. 어, 너무 잘 만들어. 24개월 딱 됐을 때. 저 LG 쓰거든요. 와 LG. 동양인 또 뭔가를 하고 있네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자꾸 안 보이는 곳에서. 아니 이거 이제 뭐 막 버리고 막 막 정리하고 하고 있어. 좋아졌네요. 네? 좋잖아요 그런 거. 저요? 저는 좋죠. 근데 이제 근데 싫어하는 척해요. 옥냥이님을 팀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왜 이리 바보처럼 살았어? 신났네요. 자다 일어나서 밥 먹을 느낌이 좋나 봐요. 밥 좀 들어가니까 당 좀 차니까 슬슬 나오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하겠습니다. 뭐요? 진짜로요? 치우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한 시간은 늦게 가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치우죠. 아니 근데 우리 둘이 치우는 게 빨라요. 아니 어차피 할 거면 지금 하고 딱 했을 때 코다닥 30분에 예, 끝나 가는 게 딱 낫죠. 피곤하시니까 맞아요. 먹을 사람 먹고 그럴까요? 네. 예. 아 저 치우는 게 전혀 저는 오히려 이걸 행복으로 느껴요. 빨리 먹겠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청소할 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같이 살래요? 와 나는 정말 싫은데 방금 같이 살자는 건 그 초대한 겁니까? 그 영지로? 영지로? 초대한 네, 겁니까? 이 정도는 뭐 이제 옥냥이도 로얄 블러드?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 옥냥이님 맨날 뭐 할 때마다 집 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원량이야 그럼 잠을 못 잤겠네. 아니 저 형도 잠 많이 못 잤어요. 중간에 그 옷 귀여운 거 입었잖아요. 네. 아 그러네. 바꿔 입으셨네. 더워서 나가서 사기탈이 하시고 갈아입었어요. 아. 진짜 인간적으로 28도는 에어컨을 틀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나오긴 나와요. 나오죠. 저도 해봤는데 30도도 해봤어요. 아니 지금 이제 휴대폰 좋잖아요. 지금 현재 온도를 표시해주잖아요. 나오긴 나와. 지금 이 공간의 온도가 21도이에요. 21도 아닌가? 고덕동 여기 이 근처가. 근데 28도는 히터를 튼 거죠. 아니 놀랍게도 차가운 바람이 작동을 해. 멈추는 게 아니고 28도를 해놔도. 착각이에요.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기계가. 차가운 게 나온다고 믿고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제 폰 촉각인가요? 그쵸.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큰 바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뭐죠? 20 너무 더워가지고 25도를 했는데 더운 거예요. 네. 23도를 낮췄어요. 더워. 더워요. 계속 낮췄어. 네. 18도를 낮췄어. 18도. 더워. 히터였어. 18도를 해도 히터는 덥다는 거. 그렇죠. 네. 저 에어컨 히터랑 같이 돼요? 네. 좋은 거 쓰시네요. 저도 좀 더 비싸게 했어요. 얼마인데요? 100 얼마인가? 저도 사줘요. 사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해야 돼요? 뭐야? 에어컨 사셔야 돼요? 아니요. 샀어요. 얼마 전에. 그 뭐지? 거실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좀 더운 거에 샀거든요. 네.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라는 뜻인가요? 놀러 오세요. 거실에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방음. 거실에 방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아 예. 아쉽네요. 와. 갑보기님 에어컨 해드립시다. 갑보기님 네. 좋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예. 저도 에어컨은 에어컨은 집에 있습니다. 아, 이건 다 안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제가 할게요. 에어컨 필요 없다고요? 제 건 제가 할게요. 집에 에어컨 있습니다. 저는. 아 있어요? 아니, 한꺼번에 아니요 제가 제가 귀찮은데 왜 없다고 생각했죠?
프레임이에요. 갑보기는 에어컨이 없을 것이다. 아니, 프레임입니다. 아니 전에 되게 더웠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서. 뭐 에어컨 안 저는 다 근거 있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뭐 당연히 없을 거라는 뭐 이상한 뭐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프레임이. 아니, 기분이 나쁜데 왜 묘하게 설득력이 있지? 아니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갑보기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일단 모른 척하고 받으세요. 준다는데. 아니 회비로 드릴 겁니다. 아, 회비로 드릴 거예요? 네, 지원. 그것도 주민등록증이랑 보내야 되나요? 근데 왜 회비를 준혜원 네 맘대로 써요? 정의원들이 결제를 다 받는. 그러니까 합시다 했잖아요. 합시다. 제안. 거절합니다. 서제스트라고 하나요? 서제스트. 그럼 종수 씨 집 방음 부스 공사 거실에. 네. 거절합니다. 아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게 아니 견제가 아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왜 내 방 거실에 방음 부스를 더 줄? 정당 정치 같이. 어? 왜 내 방 내 거실에 방음 부스? 우리 가게요. 우리 가려면 네. 저 그 크립 깔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음 부스 어차피 자주 안 오실 거잖아요. 네. 방음 부스 할 돈으로 아랫집에다가 성의 표시를 하고 하루만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양해가 안 될 정도일 텐데. 아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그 방음 부스 금액 정도 드리면 얼마든지 뭐. 방음 부스 금액 굉장히 크지 않나? 1,000만 원 단위.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윈윈이죠. 거실 단위. 아 1,000만 원을 드린다고? 아 좀 적당히 좀 날라 나 농가 드려야죠. 이제 원량이 형 이제 뻗으셨어요. 기절했네요. 아니. 아 앉아요. 아빠 앉아. 아빠 앉는다. 아, 매직 갖고 올 뻔했네. 아 매직 갖고 올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어. 이거 빨리 먹고 폐회식 해야 됩니다. 너만 안 먹었어요. 너만 드시면 돼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살이 안 찐 사람들은 꼭 늦게 먹게 천천히 먹어. 그죠? 그건 있어. 우리 같이 살 찐 사람들은 빨리 먹잖아. 맞아요. 아니 이거 진짜 무슨 누구나 그런 뭐지? 솜사탕국 같아요. 그렇게 달아요? 네. 누가 네 거 설탕 탔나 봐요. 난 그거 안 그러던데. 얼큰 하던데? 단 거를 평소에 안 먹으면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좋아. 교수님 오른쪽 눈 실핏줄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진짜? 진짜네. 주먹으로 한 대 맞으셨어요? 아, 주먹으로 한 대 맞으셨다니요. 이거 아니 빨개 막 실핏줄이 다 터진 정도는 아닌데 빨개. 산재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막 할라 그랬어요. 네 하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 배도라지 기금에서 해주세요. 네. 그냥 제가 호흡 불어드릴게요. 미쳐 들리는데? 제가 호흡 불어드릴게요. 왜 다쳤어요? 아, 실핏줄이 터졌대요. 아이고. 주민번호 되세요. 해드릴게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아, 해드릴게요. 조명하는데 25시간 깨어있겠네. 나? 굉장히 이제 한 20분, 30분 눈만 붙인 진짜 수준. 대단한 눈이에요. 네. 그리고 코 별로 안 골아요.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예요. 뭐 물론 이제 더 길게 자면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근데 너무 피곤하면은 안 고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아까 잠깐 잠들었을 때 안 골았어요? 안 골았어요. 그냥 한 번 정도. 무호 한 번. 무호 한 번. 아 그래도 잠깐 잤네요. 20분 30분 동안. 30-40분 정도 잤어요. 아니 잠깐 보여드렸나요? 채팅창은 완전 다른데. 시청자분들한테 소리만. 네 맛을 보여드렸나요? 아 근데 소리 그냥 한 번 났어요. 형은 입 벌리고 자고. 그래서 저거 벌려. 크래프트 입에다 꽂아보려고 했어요. 아 저요? 아 이거 뒤집어갖고 입에다. 제가 막았어요. 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두깎기 인형. 그러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잘 때는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 나는 옹냥이라는 대비를 해놨어요. 든든하겠어요. 믿을 수 없는 이 진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필요하죠. 그게 옹냥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난 달게 죽겠습니다. 옹냥이가 날 죽인다면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죽었을 목숨이야. 채팅창에서 도발하수인이냐고. 옹냥이가 세워놨다고 하니까 도발하수인이냐고. 과스팅어. 아, 오늘은 진짜 원 없이 자죠 다들. 아, 오늘은 자고. 진짜 심하다. 저는 아마 못 잘 거예요. 3시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아. 학원 문 잠가 놓고 자세요. 오늘 중계 예정 있으신가요?
예정이 있었는데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 스케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죠? 육아 전장을 또 하러 가야 돼. 이게 다 뒷일로 제쳐두고 이렇게 달려와 주신 거 정말 이게 예?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 다들 즐거웠잖아요, 근데.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오고 달려오지 않았다. 다 뒷전으로 밀어두고 차 타고 왔다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숟가락을 자꾸 구간에 버려요. 손에 자꾸 묻네요. 아니 먹다가 말고 숟가락 안에 뭐 구간에 버려. 제 피지컬이 안 좋아서. 닦아 닦아 이거 떨어뜨리네요. 그러니까 떨어뜨렸으면 이걸 주면 되는데. 봐봐 옹냥이 봐. 이게 정상 아니야? 이걸 보면. 근데 이걸 갖다 주는 게 정상 아니야? 그래요? 근데 왜 떨어뜨리냐고 조롱을 한다. 아, 나는 의도한 건 없어. 웃기려고. 무호흡 조롱. 아 그리고 너라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래곤볼 우화가 떠올라요. 뭐죠? 옛날에 착한 마인부가 살았는데 악한 거를 계속 흡수하다 보니 악해졌어. 아. 내가 마인부인데 악한 거. 아니 그냥 우화가. 우화가. 이런 우화가. 언제부터 드래곤볼이 우화였습니까? 아, 오래됐으니까. 아, 오래됐어요. 마인부가 착했어요? 착했어. 아니야. 아니, 정확하게는 제일 처음에는 순수한 악이었는데 되게 안 좋았는데 완전 착한 애를 개왕신을 먹었어. 엄청 착한 개왕신을. 뚱땡이. 아, 그래서 성격이 좀 좋아졌어. 반반. 그 흡수한 개왕신은 약간 직박인 닮았는데? 아니야, 너 닮았어. 아, 예, 고맙습니다. 나쁜 의미인가요? 아, 되게 귀엽게 생겼어. 생겼어. 네, 되게 선하게 생겼어. 진짜 성격 좋게 생겼어. 아. 신이네, 종주형으로. 그러네. 종신. 정수는 신이다. 머리 언제 깎으실 거예요? 저 좀 자르게 됐어요. 원래 오늘 여기 와서 귀를 덮네요. 아까 로테이션 돈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근처에 아, 자르려고 했어. 네. 괜찮아. 괜찮았겠다. 근데 틈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갈 틈이 없어. 근데 우리가 처음이라 왠지 몇 명이 빠져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편성표를 짜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내년에 해야 돼요. 올해는 다 썼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아까 후원 양형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 하려면 한두 달, 한 달은 최소 쉬어야 된다. 한 달은 최소. 무슨 말이냐? 한 달 뒤부터 하고 싶을 수 있다. 아, 그럼. 아니 한 달 길이 모아야 된다. 그건 제가 맡겠습니다. 알았어요. 한 달은 너무 심하고 이건 내년 2021년 때 베리즈컨 그거 같이. 베리즈컨이 뭐예요? 블리즈컨. 아, 예. 베도라지. 아, 베도라지컨. 베도라지. 아까 제가 이걸 옹냥이님 치운다고 했을 때 거절했는데 막상 지금 치우려니까 귀찮네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할 거니까. 아, 미안합니다. 고정으로. 이거는 옹냥이에게는 어깨 포상이에요. 미안합니다. 아, 또 옹냥이님이 가지고 나가나요? 네. 자기 건 자기가 하는 정도의 미덕은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네,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안 괜찮을 수도 있고요. 제 행복이에요. 아니. 아, 옹냥이의 행복을 우리가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나요? 옹냥이가 할 일이 제가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이 옹냥이가 할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옹냥이는 나를 위해, 나는 옹냥이를 위해. 그렇게 하는군요. 그럼 옹냥이 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넌 뭐래요? 넌 뭐래요? 예? 넌 뭐래요? 뭐라고요? 너는 뭐예요? 저 지금 이거 나를 보잖아요. 아, 예. 좋죠.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저 이거 너무 네가 준혜원 버릴까? 네가 준혜원 선배니까. 아 맞네. 4년이나 여기다가 이제 롤링페이퍼를 하기 때문에 아 테이블을 그대로 놓고 롤링페이퍼가 뭐였지? 그 약간 그 손에다 돌려가면서 서로 한마디씩 써주는 거. 아니 그럼 다 해요? 그거 오래 걸리는데. 아,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네. 13분 안에 할 수 있을까? 딱 패시만 하면 될 거 같은데. 말로 하시죠. 말로 하면 되겠다. 기분 남는데 좋다. 놀림페이퍼. 놀림페이퍼요? 아니 그리고 분명히 놀림페이퍼가 아니고 말로도 안 해도 되겠다. 다 했잖아. 로알로 다 했어요.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하지 마. 이거는 아니 근데 뭔가 해야긴 해야 되겠다. 나 근데 이 시간 해외식 하죠. 이 시간에 2만 명 보고 있는 거 처음 봐요. 지금 2만 명이야? 2만 1,600. 아까 2방 했는데도. 와 미쳤다. 포기님. 예. 이거 예 먹은 건가요? 먹은 거예요? 쓴 거예요? 사이다가 아, 한번 훑고 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둘까요 그냥? 하나씩 다시 가져가세요. 집에서 댁에서 사용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씩 여러분 개인 거 찾으세요. 그럼 아까 끝나는 채팅을 읽어드릴게요. 이번 방송이 아주 좋았다. 역대급으로 재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칭찬이에요. 예. 저는 칭찬 싫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굳이 역대급으로 재밌었을 이유도 없어요. 마피아 게임 말고는 뭐 사실. 네? 맞잖아요. 아니 재밌었을 수도 있죠. 단깡 부정하는 거예요? 아 단깡. 단깡 내박자. 아 노래방 재밌었네. 청춘부제. 아 다 재밌었네요.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었다고 좀 약간 폄하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란이라면. 그런 부분이 없죠. 저는 그 이거 못 봐서 조금 아쉽습니다. 카드 오바이트. 네.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 뭐 보고 싶었는데. 청춘부제 실검 올라. 실검 올라. 지금? 뭐 아까 저 아까 어제였겠죠? 아 어제. 어제. 실검 1위까지 올라갔대요. 1위 했대. 멜론 검색. 1위 올라가. 청춘부제 3위 단군. 와. 5위 이효리. 5위가 이효리. 한 4만 명 정도 중에 검색해 보고 싶은 사람 정도가 검색하면 거의 1위가 되나 봐요. 기어리 4만 명 전체가 하진 않았을 테니까. 아, 새벽 시간에 한 1만 명만 검색해도 순위권 네이버. 그 유튜브에 그 막 다 알아봐 주시는 분 있는데 그분이 그거 실험했었어요. 네이버에 몇 명이 전용진 용진 몇 명이 네. 뭐라고 검색해 주세요. 검색어 띄우기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띄웠잖아요. 그랬고 아 몇 명이 하면은 뜬다 막 이거 했고 만 명 좀 넘었어. 아 만 명. 만 명. 아 단군이 단깡 잘하더라고. 랩도 잘해. 춤도 잘 춰. 노래도 잘 불러. 못 하는 게 없어요. 마피아도 잘해. 욕도 잘해. 조롱도 엄청나. 러브레터도 잘 써. 딜도 잘 넣고. 러브레터 몇 줄 왔나요? 아니 메시지 몇 개로 왔어요? 전 세 개. 아,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한 개. 뭐 할 말 없으니까 교류. 저는 딱 한 개. 철수야 자꾸 때려서 미안해. 오늘 유독 내가 신났다. 미안해. 미안해가 두 번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직박이 형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저한테 안 미안. 안 왔을 거예요. 네. 저 때문에 괜히 움츠러들어서 그쵸, 그쵸. 보낸 것 같아요. 잘 놀았는데 약간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저 답장을 거잖아요. 아니 저는 아니, 사실은 장난도 아니었고 이렇게 그냥 뭐 아, 하다 보니까 말이 세게 나갔는데 그게 화냈다고 아, 진짜구나. 그렇고 아 진짜 아니에요. 말이 세게 나가지. 그 평생 한 중가요? 계속 얘기가 아니,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보냈어요 제가. 두고두고 그거. 아니다. 자, 그 잔아떼에서 보내준 홍삼을 제가 안 먹었어요. 아. 회원님 이제 나눌게. 나누 이런 거 그럴 것 같네요. 칭찬받는 확실히 저 잔아떼 세 번 나갔는데 홍삼 맞은 한 번도 없거든요. 칭찬맨님 1등에서 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아예 애초에 전화 다 돌렸어요. 전화. 아 이번에만? 시스템이 달라졌나 봐. 몰랐어. 모르지 난 전화 안 나와서. 전화 다 돌렸어. 전화 다 받았어요. 참가 전에. 시작 전에. 근데 내가 까먹고 안 했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안 삐지실 건가요? 아 예. 삐질 뻔했죠. 예. 아 왜 나는 안 줬을까? 근데 전원 다 어, 그러면은 5번부터 줬나? 기분이 그렇게 안 좋죠? 아니 이제 괜찮아졌어요? 인민한테 받은 걸로 치고 드릴게요. 아니 지금 아. 홍삼 많아요. 가져가세요. 아 진짜 많아요 홍삼. 그러면은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이 그리고 써서 어 뭐야 이거? 와 홍삼이 짜 먹는 거 아닌가요? 어, 네. 튜브 짜요 짜요? 각자 아, 짜요 짜요 느낌. 아니 저 한 포만 먹을게요. 근데 이거 저희가 받아도 되나요? 인민 네? 주신 건데? 예. 어차피 그 뭐 그거 하라고 컨디션 뭐 하라고 그거라. 아 나 이거 뜯으면 안 돼. 그냥. 왜죠? 하나에 10포씩인데요? 6포 아니에요? 6포. 아니 저는 딱 한 개만 먹고 드릴게요. 10포네. 10포. 6년근. 하나만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게 하나만 까죠. 여유가 있어서 나머지 분들은 챙겨가시고. 하나만 까요. 우리 딱 6명이잖아. 어? 왜 이렇게 많아? 10포? 10포 안에? 6년 아 6년근 아 6호가 아니라 달라요? 6년근 이게 더 그것도 있습니까? 뭐 발렌타인도 뭐 이렇게 연이 있듯이 더 묵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삼산도 몇 년 산 6년근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되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이거 먹으면은 뜨거워져요. 단맛 안 나고 그러니까 뜨거워지기 싫으면 쓴맛 만 나요. 맛은 없는데 이제 뭔가 에너지 그거에 좋겠죠. 아 저도 홍삼 몇 번 먹어봤는데 엄청 뜨거워요.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아 달아올라. 안 먹었어. 아 써. 어, 가져갔어. 중년 추루 씨. 중년 추루. 아. 그리고 롤링페이퍼는 풍월양님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주소. 말로 대치해야 돼. 아, 쓰면 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마디씩 툭툭 돌아가면 찬성하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 명당 1분씩 해도 7분 끝납니다. 와, 1분네. 10장면부터 10초밖에 시간이 없어 저희가. 그러면 1인당 롤링페이퍼 각자 말하는 겁니다. 네. 종수 씨 오늘 그 굉장히 그 마지막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고, 네. 굉장히 그 베드라지에서 그 신임하고 있는 네. 길어지니까 굉장히 훌륭한 인재입니다. 옆 사람들 놀랍게도 돌아가죠. 인재가 이렇게 많아. 네. 자, 갑보기 군. 네. 종수 형 이제 빨리 한 명에 한 명한테 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 저는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아, 그냥. 아, 갑보기님 진짜 그 저희 뭐야 그 마피아 개못했고요. 덕분에 더 재밌었습니다. 이런 신선한 발상도 할 수 있구나.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얼굴이랑 지능은 건드리지 마세요. 네? 얼굴이랑 지능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맘이에요. 이거는 그 백린탄 같은 겁니다. 쓰지 마세요. 아 재밌었어요. 네. 아, 좋았습니다.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백린탄 더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 불 하얀 불. 저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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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박이 해주세요. 박이 형님 오랜만에 봐. 서로 안 좋아해 좀. 할 말을 짜내기가 참 힘들어. 저기는 생략하셨네. 친해지길 바래 이런 거 해야 돼 한번. 나중에 킬링 노트 한번 하죠. 아 힐링 노트. 여기가 진짜. 킬링 노트. 아 죄송합니다. 일부러. 아니, 일부러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일부러 킬링 노트를 그래서 힐링 캠프 아니에요? 노트 아니고 힐링 캠프. 힐링 캠프. 정신이 없어요. 오늘 너무 진짜 고생 제일 연장자신데 너무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지. 다음에 나비 치과 한번 꼭 오세요. 저는 주말에 안 해서 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꼭 한번 가서 꼭 가세요. 구강 검진 한번. 구강 검진 쇼 한번 하죠. 숨 막힌다. 진짜 오해만 남기고 가는 멘트네요. 왜 오해가 더 늘어났을까요? 만날 때마다 하나씩 생겨요. 아니, 오해가 풀려야 되는데. 오해가 만날 때마다 하나씩 차곡차곡 이런 거 부과돼요. 롤링페이퍼에 가끔씩 별로 안 좋은 거 쓰는 사람 있어요. 차곡차곡 부과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하나 쌓여가네요. 또 하나의 작은 마피아인데 누구 찾는 건지. 아 누구지? 글쎄 대부 지독한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끝나나요?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옥냥이군 네. 항상 우리 베도라지의 일꾼.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네. 오늘도 제일 고생이 많았던 아, 아닙니다. 사람.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모임을 하게 된다면 또 옥냥이가 또 제일 많이 일을 할 거였어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너무 수고했다. 너무 아,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 영태 형 형 오늘 그 형님들 자는 동안 둘이서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사람이 현하다. 선하다. 아까는 뭐 닫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르네. 8점. 네, 8점. 10점에 아, 점수도 왜 이겼어요? 네, 원래는 악했나요? 아 10점 만점에 8점 같은 어떻게 사람의 점수를 매길 수가 있죠? 10점 만점에 15점. 10점 만점에 15점이요? 네네. 여긴 8점이고. 지금 아직 모르니까요. 직박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또 서로 빈정상 자 그만하세요. 내가 너 물어봤는데 대답 안. 여기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당장 예. 대답하고 끝내. 자중합시다. 대답할 하고. 때까지 아무도 못 가. 아니 근데 왜 하필 내 점수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죠? 아, 저도 대답 안 해요. 평소에 행실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먼 길 행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좋은 인연을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말 좀 해야죠. 아니, 저 아 그럴까요? 좋습니다. 언젠간 다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예, 예.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아. 한 근 십몇 년 만에 친구들이랑 노는 느낌을 아. 잠깐 받았어요. 아 잠깐만. 네, 잠깐. 몇 분 정도? 한 25분? 25분이나 한 초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25시간 중에. 이러면 성공했어요. 네, 이번에 뭐. 방송 생활 시작하고 나서 이런 느낌 많이 못 받았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맨날 킹 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실제로 계속 지내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진짜 킹받죠. 맞는 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 맞아,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 네. 베도라지 전체가 썩어 있어.
썩어 있다.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침 뱉기죠. 저는 저보다 더 강한 심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자리가 없는 그 맛보기. 약간 아웃복서 느낌. 아웃복서. 네, 아웃복서 막 그런 느낌. 들어가서 서로 난타전할 때가 있어요. 서로 네. 노가드로 막 네. 난타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뭐 인파이터도 있고 아까 뭐 당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장난 아니더라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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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 뽕얼냥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독해지던가 맷집을 기르던가 둘 중에 하나 몸집을 불리던가 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이제 좀 베드라잔에도 유닛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맞습니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한 1분 남았네요. 아, 정확하다. 회식을 할까? 회식 하죠. 아, 회식 하시죠. 네. 회식 어떻게? 일단 뭐 아까 맨 처음에 불렀던 노래 그 기억하십니까? 생일 그 저기 케이크 네, 때 촛불 끌 때 도라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도라지 그거 아니에요? 아, 문 닫고. 아, 상가 주인들이 조용히 부르죠, 저희. 출근하셨으니까. 출근하시는 분들 폐해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끝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도라지, 도라지, 배도라지, 심심이 삼천에 배도라지. 아, 맞아. 누가 죽었나요? 오늘 누가 죽었나? 축제입니다. 놀랍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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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금씩 부르고 납니다. 배도라지. 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직 30초가 남았어요. 배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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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림 산천에. 자, 마무리! 아, 야! 25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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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인사. 잘했어, 잘했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냥 빡! 타이머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미션은 뭐죠? 모르겠어요. 아,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낼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 했으니까 사실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야. 스타는 안 받았으니까 했는데 만 비트가 터졌는데 만 비트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만 원 정도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상의 후원은 이제 없다. 아,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안녕. 7월 2일 안녕.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오케이. 뿅.
Thank you.